스키방 건너뛰는 거죠. 어떻게 건너뛰는지 볼까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인터벌 1초고 스킵 5 하면은 5개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0, 1, 2, 3, 4를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콘솔로 보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예제를 볼까요? 이번엔 스킵 2, 두 개를 건너뛰었으니까 3부터 출력되겠죠. 여기에 3, 4, 5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인덱스가 1보다 큰 조건식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조건식을 주게 되면 펑션을 주는 거죠. 펑션을 주게 되면 필터로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필터에 조건식을 준 것과 스킵에 숫자를 준 것과 두 개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킵 3 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의 밸류로 건너뛰는 거죠. 스킵 언티 이런 어떤 제공되어진 어브저버블이 뭔가 이미트 할 때까지 이전에는 어떤 값들 다 스킵하는 겁니다. 제공되어진 어브저버블이 뭘 밸류로 이미트 하겠죠. 그게 이런 겁니다. 이게 노트파이어죠. 노트파이어가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provided observable입니다. 노트파이어리 타이머 6000이니까 6초 뒤에 이벤트 밸류를 하나 탕 내놓겠죠. 그때까지 스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웃풋은 0, 1, 2, 3, 4, 5 0, 1, 2, 3, 4, 5까지 사라지고 6부터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웃풋은 5라고 돼 있네요. 6초를 건너뛰니까 6초를 건너뛰니까 5가 안 나와야 되지 않나?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네. 궁금하네. 그렇죠. 건너뛰는 겁니다. 스킵입니다. 스킵 언틸. 그래서 보면은 5가 나올지 6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나요? 타이머가 6000이잖아요. 6000이니까 6초가 찰 때 6초가 될 때까지 건너뛰는 거잖아요. 6초가 될 때까지. 그러면 6초가 딱 되는 순간에 해제가 되는 거죠. 6초가 딱 되는 순간에 해제가 되고 6초가 딱 되는 순간에 나오는 값이 5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요 알고리즘입니다. until이고 다음에 skip 파일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은 스킵하는 겁니다. 스킵 언틸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밸류가 5보다 작을 때 이것이 참이 될 때까지만 이것을 스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 거짓이 되죠. 따라서 5가 이렇게 쭉쭉쭉 변동이 됩니다. 그죠? 참 거짓. 이건 참 거짓이고 스킵 언틸은 참 거짓이 아니라 어떤 타이머죠. 타이머 개념을 주로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똑같습니다. 스킵 파일도 이런 식으로 조건식이 주어지고 진행되는 거죠. 테이크 언틸은 뭘까요? 테이크는 우리가 어떤 갖는 거죠. 탁 취하는 건데 테이크 언틸은 조금 전에 봤던 스킵의 반대입니다. 스킵의 정반대. 타이머 5000도 있죠. 그죠? 타이머 테이크 언틸 하면은 요것이 될 때까지 요 타이머가 5초까지만 5초가 딱 되는 순간까지만 여기 되는 겁니다. 5초가 되는 순간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0, 1, 2, 3 4가 나올 것 같은데 4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 복잡한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테이크 언틸입니다. 3인 동안에 되고 그죠? 그리고 테이크 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틸 화일도 마찬가지. 화일도 조건식이 이게 폴스인 때까지만 그죠? 밸류를 이미트하는 거. 예제를 볼까요? 보면은 테이크 화일 해서 밸류가 4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false가 아니고 true죠. expression is false가 아니라 true. true일 때까지 emit value 하는 거. 그러면 봅시다. 1, 2, 3, 4, 5가 있고 take while 해서 source가
밸류가 4보다 작다. 그러면 1, 2, 3을 테이크 하겠죠. 아, 4거나 같다네. 작거나 같다니까 4까지 가지게 되겠죠. 1, 2, 3, 4. 그죠? True입니다. 테이크 파일하고 필터가 좀 달라요. 테이크 파일은 참인 동안에 계속 이게 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source take while 해서 이것이 3과 같다. 3 같으면은 3, 3, 3 이렇게 되겠죠. 3, 3, 3. 계속 참인 경우 여기까지 참이니까 계속 이것이 나올 거고 여기 되면 이게 거짓이 되잖아요. 9가 되면은 여기 거짓이 되죠. 그러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필터는 어떻게 되나요? 필터는 골라내는 거죠. 여기 있는 3들을 다 골라냅니다. 여기 3, 3, 3, 또 뒤에 3, 또 뒤에 있는 3, 3, 3까지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잠깐만 이게 expression is false.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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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이죠. 파일이 아니라. until로 돼 있네. take while이니까 이게 while이면은 while이면은 true가 돼야 되고 이거는 until이니까 false가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ake while은 이렇게 됩니다. take while는 여기 요 시기 거짓이 되면은 중단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시기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스로틀 타임은 스로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듀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로틀 타임을 오로지 주고 있죠. 그러면은 먼저 하나 이벤트가 딱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초 뒤에 정신 차려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 보니까 6이 나왔네. 6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다시 5초 동안 침묵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초 뒤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12가 나와 있네. 또 12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스로틀 타임입니다. 또 볼까요? 멀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두 스트림을 합치는 거죠. 공간적으로 합치는 것이 멀지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이건 750ms 0.75초마다 값이 똥똥똥똥 나오고 이건 1초마다 똥똥똥똥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나오는 인터벌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그 두 개를 합쳐 놓겠죠. 그런데 스로틀 타임을 1200을 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제로를 탁 내놓는 순간에 얘는 1200ms 동안 잠이 드는 거예요. 잠들어서 딱 깨보니까 요 두 녀석이 열심히 숫자를 내놓고 있죠. 눈 딱 떠서 눈 뜨고 난 뒤에 나오는 밸류 뭔지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4가 튀어나오네. 여기서 나왔던가 여기서 나왔던가 여기서 나왔겠죠. 그러면 4를 딱 보여주고 또 1200ms까지 잠이 듭니다. 잠들었다 눈 딱 떠보니까 이 두 라인에서 뭐가 나오는지 첫 번째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얘에서 또 4가 나왔겠죠 아마. 그죠? 그러면은 얘를 받아서 보여주고 또 잠이 드는 겁니다. 그게 스로틀 타이밍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로가 한번 딱 나오고 제로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1200ms까지 잠이 들었다가 1 보여주고 1은 아마 여기서 나왔겠죠. 아니네. 여기서 나왔겠네. 그죠? 1이 나왔고 또 1200ms까지 잠이 들었다가 그죠? 보니까 얘가 이제 4를 내보내네요. 그리고 4를 내보내니까 또 잠이 들었다가 보니까 깨보니까 얘가 또 4를 내보내네. 이렇게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로틀 타임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 딱 첫 번째 이벤트를 받고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눈 떠서 정신 차려보니까 두리번 나니까 얘가 튀어나오네. 그럼 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어서 또 정신 차려보니까 얘가 또 튀어나오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서로 다릅니다. A와 B 사이 간격이 다르고 B와 C 사이 간격이 A와 B 사이 간격과 B와 C 사이 간격이 다른 이유가 정신 차리는 지점은 얘는 아마 이 정도에서 정신 차렸을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다려보니까 얘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받고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잠이 들어서 아마 깨어난 시점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X 지났어. 깨어났어 보니까 뭐예요? C가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C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스로틀을 볼까요? 스로틀
타임에서 스로틀 타임이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타임 대신에 이렇게 duration selector 들어있습니다. 펑션이 들어있는 거죠. 펑션이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타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인터벌 200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먼저 처음에 0 나오고 0이 나온 뒤에 바로 인터벌 2000 2초 동안 눈 딱 감는 거예요. 눈 감고 있다가 눈 딱 떠보니서 기다리는 거죠.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3이 튀어나왔겠죠. 2초 뒤니까. 그러면 3을 보시는 겁니다. 프로미스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프로미스를 넣었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로직은 똑같습니다. 뭐 좀 복잡한데 요건 이따 다시 한번 더 제가 볼게요. 스로틀. 그래서 요 간격이 그러니까 시계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건데 아 요걸 스로틀 예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로틀 부분 지금 말고